네, 코팅한 것들 다 잘라서 보관하려고요. 다이어리 꾸미기한테도 쓸수 있고, 여러 개쓸수 있으니까. 오늘이야말로, 이렇게 주말이니까 또 쉬면서 좀 잘라야겠어. 어차피 이렇게 어려운 일 아니니까. 하나하나 조금씩 잘라볼게요. 소리가 좋아서 ASMR 한번 찍은 적 있는데, 얘가 워낙에 대형이라 이제는 힘들 것 같고요. 남은 자투리에다가 또뭐 만들 수 있으니까 우선은 큰거 지금 한 장, 두 장, 세 장, 그리고 얘 춘심이 같은 경우는 잘라내면 많이 남을 것 같아요. 꽉꽉 채운 아이들 잘라내겠어. 파이팅. 쓰레기 치울 때다 치우고 잘라낸 것도 지금 잘라낸 것도 있는데 하나 남은 거큰거 하나. 오늘 제가 힘들어서 다음이 아니고요. 다른 거 하나. 다른 거는 오늘 자른 거 모아둬. 이거는 남은 거라서 써도 되고. 이거 붙어있는 것도 버리고. 이거 세 개는 써도 되는데 이거 사는 거 보면 이렇게 돼 있어. 여기에 다 담았어. 다이어리 꾸미게 됐으면 좋으니까. 바꿔보고 있는데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. 다이어리만 빼자. 다이어리는 좀 데다 보관하고 얘만 빼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편지 편지에 넣어줄게요. 여기다가 또 많이 들어가려나? 일단 세워줄게요. 상자에 닫고 받은 거 담아서 보관하려고. 너무 지저분해서. 그리고 오늘 코팅한 것도 다 담았어요. 꽉 찼죠? 더 있어요. 근데 코팅 안한 것들도 있고 꾸며줄 거 붙일 거 있는데 가득 찼죠? 직접 만든 겁니다. 한 3, 4천원어치 될것 같은데? 많으면 5천원 정도? 네. 이게 다 했는데 결국엔 편지봉투가 너무 두꺼워져서 안 맞아가지고 새로 샀는데 어디다 쓸지 모르는 버릇없이 다 넣어놨거든요. 되게 많아요. 얘네들도 정리했거든요. 아직 꼭 차지 않았는데 뭔가 뿌듯한? 세점도 잘 많이 했는데 오래 걸리긴 했어요. 그래도 코팅은 다 했다. 힘들었다. 뿌듯하구만. 아기자기하면 더 조금 더러운 느낌. 목 아파. 그리고 이 작은 파우치인데 저거 땄을까 생각해봤는데 보조 배터리 좀 무거운 거랑 이어폰 두 개. 이어폰을 좀 넣는 게 작은 파우치 잘 들어가서 괜찮지 않을까 해서 회사에 가져가서 하려고. 왜냐면 최근에 제가 물병을 갖고 오다가 가방에 물이 좀 쏟아졌는데 이런 게그저 여기 연결하는 부분 충전단자에 묻어서 짠날 수도 있잖아요. 사실 이런 부분에. 그래서 아 방수가 좀 필요하겠구나 혹시 모르니까 가방에. 그리고 제가 막 집에서 회사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어폰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. 자꾸 잃어버릴까 봐좀 걱정도 되고 해서 이제 주머니 앞주머니 귀찮으니까 빨리빨리 넣어놓곤 하고 막 이런 데안 넣어놨는데 잃어버리기 싫어갖고 좀 비싼 거라 버즈거든요. 얘는 안 비싼 건데. 그래서 보관을 좀 하려고 다 넣었어요. 좋아요. 파우치 이렇게 좀 다양하게 쓰고 있어. 그래서 이렇게 효율성이 높다. 일단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이 다이어리는 따로 꺼내놨는데 따로 보관을 좀 해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